마지막 기회란 사람을 긴장시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아, 긴장되네. 저 약간 그거 할 때, 그 예전에 공인인증서 아~ 시절 때 다섯 번 비번 틀리면은 업장 거 가야 되잖아. 영업장 맞아. 가가지고 맞아. 보안 카드 뭐 새로 하고 막 이런 할 때 그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은 갑자기 한 세 번쯤 지났는데 틀리면 이제 그때부터 잠깐만 캡스록 한번 캡스록 끄고 다시. 한영 다시 정리하고 이래갖고 캡스록 소문자로 맞춰놓고 한영도 영어로 맞춰놓은 다음에 네 혹시 키가 목소리로. 키가 안 맞는 게 없을까 한글 그 그렇지, 파일 하나 열어놓고 한번 쳐봐 맞아 그러면 이제 가서 해봐 했는데 비밀번호 5회 중에 4회 4회 한 번 나왔으면 내려면 그때부터 시행했다면 진짜 급한 일 아니면 은행 오면 안 보죠. 어 맞아. 그런 느낌. 마지막 기회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야, 마지막 기회라는 거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그죠?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진짜로 기회일 수도 있고 너무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맞아요. 너무 큰 압박이고 부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그런 그 컴피티션 그 경쟁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경쟁 프로그램에서 딱 나오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잖아. TV에서.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 감정이 내가 느끼길 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들을 구경할 때 거기서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부터 쌈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건 진짜 고전부터 그랬어요. 네. 그 절벽에 딱 잡고 있을 때 떨어지려 말라 마지막 기회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잡아 올려줘 말아줘, 올려줘 말아줘 이런. 그렇죠. 마지막 기회일 때 정말 그거 엄청난 그런 뭐랄까 그. 어떤 그런 잠재력이 폭발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잘 하고 있던 것까지 다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는 이제 숨겨져 있던 이제 용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오니까 기대밖에 안 남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선택의 연속 중에 그렇죠. 또 하나가 아닐까.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했었던 그 마스터벨트 센츄리 콜리션 중에서는 가장 점수가 또 좋았던 모델. 맞아요. 네, 디럭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럭스는 그때 당시에 8.58이 나왔어요. 가격이 제일 비쌌으나 퀄리티도 그만큼 제일 좋았기 때문에 디럭스 명음씨가 내 취향을 건드린 새로운 어쿠스틱 해서 8.5 드렸고요. 저는 예쁜 애들이 성격도 좋다더니 8.0을 드렸었습니다.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확실히 그 어쿠스틱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저런 어떤 할로우 바디 감성의 그런 레트로함 이런 것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진짜 개성이 넘치면서도 멋있고 또 그 개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쿠스틱 기타로서 기본 피지컬도 잘 갖추고 있는 꽤나 밸런스가 괜찮았던 모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빌트 센츄리 디럭스하고 다음 시간에는 센츄리 디럭스 클래식을 해볼 건데요. F1이죠. 역시나 클래식은 F1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라운드홀이냐 F1이냐를 했을 때 F1이 뭐 라운드홀보다 좀 더 그 지난번에 오히려 의외로 막 울림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더 풍성한 느낌이었고 했었는데 모든 F1과 라운드홀이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모델에 따라서 또 그 저희가 봤었던 제니스 때의 그 느낌과 여기 디럭스 때의 느낌 좀 사뭇 다릅니다. 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건 좀 그 다음 시간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55% 할인이 적용된 한반도 특집. 한반도. 그렇습니다. 한정판 반값 도매. 자, 55% 할인가가 적용된 가격은 130만 9천 원에서 58만 9천 원이 됐어요. 말도 안 되죠. 앞자리가 8이 바뀌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13이었는데 5가 됐다고. 5로 바뀌어. 진짜 어이가 없죠. 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6cm, 무게는 2.65kg로 피지컬 또한 가장 큽니다. 두께는 89에 조감 91mm. 구프레트 뒷둘레는 84mm, 상판 솔리드 스프루스탑이고요. 축구판에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축구판, 피니쉬는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5피스 라미네이티드 하드 메이플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히스토리 에피폰리쉬 튜너, 마블로이드 크라운 버튼, 그리고 18대1 기업의 헤드머신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 본넛의 아티피셜 본의 43mm 너비고요.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20 미디엄 프렛에
프리앰프는 이소닉 HD 하이데피니션, 픽업은 섀도우 나노플렉스 HD 언더세들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플로팅, 어저스터블, 에버노이드 브릿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얘는 픽가드를 붙여놨네요. 네, 얘들을 붙여있어요. 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뭘 쳐보지? D? 사운드가 괜찮죠? 네. 좋아, 오늘 했던 기타 중에서는 가장 어쿠스틱적인 맞아요. 그런 공감대 형성을 맞아요. 좋은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이쁘게 만든 브릿지를 이쁘게 만든 통기타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 사운드를 듣는 것 자체가 약간 의미가 있어요. 그 일부러 약간 카랑카랑한 사운드를 만드는 좀 그런 느낌의 기타. 그죠? 요즘도 충분하고요. 감성이 충분히 녹아들어 있는 사운드였고요. 핑거 들어.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칼칼한 느낌이 좀 있는데 핑거하니까 완전 어쿠스틱 느낌이. 그니까. 그죠. 그죠. 아 이런 사운드야. 좋아요. 그러니까 개성도 있으면서 맞아요. 그 범용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앰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앰프를 쭉 보니까 대체로 베이스가 조금 많아요. 그죠? 베이스가 좀 많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또 좀 달려 있겠지만 베이스를 아마 이것도 아마 좀 깔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가볼게요. 아, 얘는 밀고 나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음역대가 다 크게 맞아요. 쏟아지네요. 그러니까 중음만 좀 살려두고 네. 다 조금씩 깎아볼게요. 네, 베이스랑 트럼을 좀 깎고 쳐볼게요. 네. 오, 그래도 많이 쏟아진다. 사운드 세계관이 가장 넓은 네, 느낌이네요. 맞아요. 오늘 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네, 확 쏟아집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다르네요. 네, 확실히 네, 확실히 무언가 갖고 있는 재료가 훨씬 더 많다는 느낌이고요. 이 빅 조금 굵은 피크로 치면 소리가 더 이쁠 것 같은데. 지금 참고로 저는 지금 치고 있는 게 0.5예요. 좋아요.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마스터 비트 시리즈 중에 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충분히 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톤이었고요.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출발 들려드리겠습니다. 출발.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뭔가 이 출발의 화려한 코드 진행과 이 다채로운 어떤 그 이 디럭스의 톤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고요. 괜히 디럭스가 아니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바로 명함씨부터 한 줄평 말고 지름평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타들 중에서 지금 봤던 기타들 중에서는 가장 어쿠스틱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르는 건 의미가 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들 의미가 있었지만 유독 네, 원래 앞에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지면 의미가 생겨지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애초에 처음부터 의미가 그 앞에 애들은 뭔가 싸져서 좀 부족했던 의미가 생겼던 거라면 그렇지. 이거는 싸지기 전에도 이미 충분한 의미라고 뭐 점수가 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높기도 맞아요. 했었고 기존 점수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확실히 좋게 나왔던 이유는 알겠네요. 이름만큼 디럭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됐고요. 이게 약간 버릇이야 이거. 한 주평 준 다음에 여기 손 바로 손이 들어가. 이거 약간 본능이지. 보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손 함부로 쓰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쁜 손버릇이야 이거. 아빠 나쁜 손이야. 자, 디럭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럭스 클래식 갑니다. 네. 이거는 제니스 때하고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줄 거예요. 맞아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가격은 55% 할인해서 589,000원인 건 동일한데 대단하다 근데. 130만원이 50만원대가 됐으면 이건 대단하다. 사가야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디럭스 클래식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